네, 강원도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형 배달앱 일단식혜를 출시했죠. 이번엔 농어청 민박앱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광고비나 등록비도 없어 도내 민박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에서 9년째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박신영 씨. 큰돈 들여 객실을 꾸미고 앞마당을 정비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간간이 숙박 앱을 통해 예약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중개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수수료 숙박료의 15% 지출액은 저희 민박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30%입니다. 저희는 70%를 가지고 운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농촌 관광 방문객은 전년 대비 58% 줄어들고 매출액 역시 반토막 났습니다. 강원도가 중개 수수료를 없앤 공공 배달 앱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전국 최초로 농어촌 민박 예약 앱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농어촌 민박협회, 강원도형 배달 앱 일단식혜를 개발한 코리아센터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존 숙박 앱에서 최대 15%까지 받던 중개 수수료를 3% 수준으로 낮추고 일단식혜처럼 입점비와 광고료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숙박 예약 민원을 전담하는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가맹점을 모집해 오는 7월에는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15%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엄청난 혜택이 되고. 도내 농어촌 민박 5,800여 곳중 3분의 1만 민박앱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107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아울러 민박앱을 일단식혜와 연동하고 강원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들이 가입해서 좀 싸게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민박앱 출시에 맞춰 접경지 농어촌 민박에 반값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